와탄카. 안녕하세요. 무한구조 TV CP 대장입니다. 광주 노포 맛집, 가성비 맛집, 43년 전통의 짬뽕 맛집, 평화식당 평화반점에 찾아왔습니다.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의 중국집, 매운 짬뽕에 시그니처 계란 노른자, 호박, 양파, 당근, 양배추, 버섯 등 온갖 야채들과 오징어, 바지락, 후추가 잘 어울리는 매우 칼칼한 짬뽕입니다. 진한 국물에서 불맛보다 후추 맛이 강해 후추나 매운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볶음밥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제가 찾던 옛날 짬뽕.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만한 집이지만 일단 제 점수는요 와탄카 완뽕입니다. 칼칼하고 진한 국물에 탱탱한 면의 조합이 엄청난 집입니다. 깊은 국물에서 받은 감동이 오랫동안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세월의 흔적이 잔뜩 묻어나는 오래된 내부 인테리어가 오히려 매력인 평화반점 짬뽕. 비 오는 날 생각날 것 같습니다. 알맞게 익은 식감 좋은 김치까지 제 입맛에 딱이었던 아주 감동스러운 음식점 광주 평화반점 짬뽕이어 지도 다섯 번째 이야기 광주 평화반점이었습니다. 무한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.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어깨 조심하세요.